네,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홍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아우디의 기아함이죠. 최근에 출시되었던 아우디 AL W12 모델입니다. 아우디의 기아함답게 정말 다양한 편의 장비들과 주행 안전 장치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나이트 비전입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 보시면 나이트 비전을 작동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화면을 키시면 정말 계기판 부분에 있는 화면상에 지금 열적외선 센서로 촬영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트 비전은 말 그대로 밤에 주행을 할 때 전방에 있는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가 밝게 표시되면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에 보행자 주변으로 밝은 테두리 선이 그어져서 좀 더 식별이 가능하게 해주고요. 또 가까워진 경우에는 경보음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전방에 보행자가 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작동 중에 있는데요. 지금 안마 시트가 지금 운전석과 그다음 뒷좌석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마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측에 시트 하단에 있는 십자 조작 버튼으로 지금 조작이 가능한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섯 가지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도 5단계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보통 처음 차량에 있는 안마 시트를 체험하시는 분들은 안마 시트가 너무 약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실제로 사실 무슨 마트나 어디서 이렇게 구매해서 가정용으로 이렇게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안마 시트와 비교하기에는 분명히 강도가 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장거리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의 그 뭐 약간 좀 등이 뻐근하다든가 뭐 불편한 자세를 좀 이렇게 좀 풀어주는 데는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정도의 강도이고요. 지금 아우디 AAL에 장착된 이 안마 시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다른 메이커에 있는 안마 시트와 비교해서 강도가 좀 강한 편입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전방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아우디 AL W12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은 한글화된 내비게이션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시승이나 BMW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글화된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양한 여러 수입차 메이커에서 출시되는 차량에 보면은 국내 그 진이라든가 만도에서 출시된 국내산 내비게이션들이 이렇게 따로 차후에 수입돼서 따로 장착이 돼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그 국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익숙한 인터페이스 환경이기 때문에 뭐 조작이 용이한 장점도 있겠고요.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점이라 하면은 차량의 내부와 그 실내 디자인과 조금 이질감이 있고요. 기존의 조작 방식으로는 좀 작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차량 같은 경우는 화면을 맞추다 보니까 그 내비게이션 화면이 이 전방에 있고 터치패드로 조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 상당히 조작 방식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글화된 내비게이션이 장착되는 경우에는 첫째로 일단은 그 디자인에 있어서 특별히 그 이질감이 없는 그 운전자가 봤을 때 이질감이 없는 이렇게 화면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작 방식도 기존에 있는 차량의 조작 방식을 그대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메뉴를 지금 이 보시면 이 MMI 컨트롤러를 통해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흔히 일전에 시승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렉서스 같은 경우에도 한글화된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고 이쪽에 여기 기어 노브 쪽에 있는 조그 셔틀을 통해서 조작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경우도 이처럼 조작의 편의성을 한글화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조작의 편의성을 함께 추가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장점으로 운전자에게 다가오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터치패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터치패드 같은 경우는 라디오 채널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터치패드인데요. 이러한 터치패드는 지금 손가락을 떼지 않고도 지금 여러 채널을 지금 한 번에 지금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장된 6개의 채널을 한 번에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은
이런 패드를 통해서, 터치패드를 통해서 좀 다량한 이 MMI 시스템을 좀 조작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최소 선택만 가능합니다. 뭐, 차후에는 이러한 조작 방식들도 이 터치패드를 통해서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면, 뭐, 이번에는 한번 뒷자리에서 어떠한 편의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는지 한번 뒷자리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